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닭쌀국수를 먹으러 MOA 신사점에 왔습니다. 지금 입덕 가이드에서 저를 포함한 4명이 미션을, 공동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사운드님, 홍사운드, 소프님, 나도님, 슈기님이 함께 MOA 매장에서 이렇게 맛을 보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최고의 입덕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빨리 먹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닭쌀국수가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해서 닭쌀국수를 하나 먹고, 소프님이 저 야채볶음 꼭 먹어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야채볶음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기도 좀 들어간 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은 근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기 주문이요. 네, 닭쌀국수 하나랑 야채볶음, 그리고 램 이렇게 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추, 마늘, 고수, 라임을 쌀국수에 넣어 드시면 된대요. 다양하게 이것저것 순서대로 넣어보면서 뭐가 제일 맛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베트남의 분위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되게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등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런 등들. 아, 나왔나요? 네. 와. 일단 닭고기가 이렇게 다 잘게 찢어져서 먹기 좋게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한 입 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고기도 함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가 듬뿍 뿌려져 있고, 얘는 뭐지? 어묵. 되게 깔끔해요. 되게 깔끔해요. 닭으로 육수를 냈으니까 삼계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삼계탕은 좀 더 기름지고 그 인삼이랑 한약재의 향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진한 닭 육수 맛이 나면서 기름진 맛이 없이 엄청 담백 깔끔하면서 약간 이국적인 그 향이 나요. 맛있습니다. 그럼 이제 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듬뿍. 맛있어요. 아, 근데 닭가슴살인데 되게 부드럽네요. 마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휘 저어서. 마늘은 제 취향 아니네요. 그리고 라임. 엄청 상큼해졌을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요리가 돼버렸는데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이 라임의 상큼한 향이 나니까 더 깔끔해진 느낌? 뭔가 그 상쾌한 거? 그런 걸 먹고 싶을 때는 라임을 넣어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엔 고수를 넣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원래 고수를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고수를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먹다 보니까 이제 쌀국수에 고수가 안 들어가면 뭔가 쌀국수를 안 먹은 것 같은, 다른 음식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수를 꼭 넣어 먹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추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넣었는데
황매워졌어요. 고추를 안 넣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기본 육수만 해도 되게 맛있어서 굳이 고추까지 넣으면서 뭔가 이걸 자극적인 맛으로 바뀌게 만드는 게 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막 퍼먹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번엔 냄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와 채소. 버섯 안 들어갔나? 되게 버섯 맛 같은 게 많이 나는데요. 뭐지? 찍어 먹어야 맛있으면. 이 누앙맘 소스가 약간 새콤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기름질 수도 있는 이 냄의 맛을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다 먹었습니다. 아직 배가 좀 한참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시켜서 이제 진짜 제가 먹고 싶은 조합으로 한번 먹어도 되죠? 네. 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요. 닭살국수 하나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그릇이 오는 동안 야채 볶음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만 봤을 때는 뭔가 약간 시금치 같은 맛일 것 같았는데 일단 식감이 완전 달라요. 되게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그리고 약간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그런 맛? 같이 약간 반찬처럼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볶음밥 있으니까 볶음밥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진짜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또 나왔나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임을 살짝 넣어주고 고수 듬뿍. 자. 만족스러워요. 아 근데 얘는 튀긴 지 좀 됐는데도 여전히 바삭하네요. 입덕 가이드 때는 저희 4명 홍소나기가 모여서 이제 제대로 한번 모든 메뉴들을 이렇게 한번 맛보면서 제대로 입덕 포인트를 찾아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저 집에 가면 되나요? 잘 먹었습니다. 카드 법카 안 주세요? 저거 계산하라고요? 이 맛을 좀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전달해줄 수 있는 역할을 잠깐 하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제가 맛있게 먹은 이 메뉴를 여기 오시는 손님들께 한번 제대로 추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주문하시겠어요? 아, 부담되시나요? 아, 네. 뭐예요? 네? 아, 저 오늘 1일 MOE 홍보대사로 여러분들께 맛있는 메뉴를 추천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닭살국수랑 야채볶음 그리고 냄을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메뉴 그대로 추천드려도 될까요? 네, 주문하시겠어요? 네. 이거 주세요. 아니. 이거 양지살국수랑. 네, 양지살국수랑. 감자랑 양새우 주시고. 네. 마늘고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추천하는 메뉴가 닭살국수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되게 맛있거든요. 이것도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닭살국수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주문하신 닭살국수 나왔습니다. 냄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붐비고 맛있게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여기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